스파이더맨처럼 천장에 붙어있고 두더지처럼 땅을 파고 치타처럼 빠르게 뛰고 뱀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이것들은 바로 생체 모방 로봇입니다. 생체 모방이란 생명을 뜻하는 바이오와 모방을 뜻하는 미메틱이라는 단어를 합성한 용어로 다양한 생물의 특성들을 로봇으로 모사한 기술인데요. 최근 과학계에서는 이 기술을 적용한 생체 모방 로봇 개발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과학계는 왜 자연을 닮은 이 기술에 주목하는 걸까요? 답은 바로 동물들의 생존 비법 때문입니다. 생태 피라미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수한 생존 경쟁을 겪으며 발달한 생물체들의 우수한 특성들, 그 특성들을 로봇에 적용하고 구현시켜 인간에게는 없는 동물적 감각 등을 보완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 이 로봇은 어떤 동물을 모방한 로봇일까요? 딱 봐도 아시겠죠? 바로 거미죠. 거미가 천장이나 거미줄에 거꾸로 매달려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발에 무수하게 나 있는 점착성을 가진 털 때문인데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박혜원 교수팀은 바로 이러한 특성을 영전자석으로 모방하였다고 합니다. 발바닥에 부착된 영전자석은 순간적으로 전자기력을 온오프할 수 있는데요. 고전압과 고전류를 빠르게 왔다갔다 하면서 자석의 접착력을 높여줍니다. 로봇이 바닥면에서 떨어지지 않죠. 게다가 자기력을 유지하면서 마찰력은 더 높일 수 있도록 철가루를 섞은 실리콘을 추가했고 조속 70cm의 결과로 보행 로봇 중 세계 최고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벽면만 타는 게 아니라 천장에서도 문제없는 거미 로봇, 자유자재로 장애물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배, 송전탑, 건설 현장 등 철로 만들어진 대형 구조물의 점검이나 보수 작업에 폭넓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명현 교수팀은 두더지의 특성을 모방한 두더지 로봇 몰봇을 개발하였습니다. 몰봇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더지의 특성을 가져온 두더지 그 자체인데요. 지칠투스의 이빨로 토양을 긁어내는 특성을 모방해 안정적인 드릴링 기술에 접목하였고 휴머럴 로테이션에 크고 강력한 앞발을 이용해 잔해를 제거하는 특징을 모방하여 설계한 잔해 제거 메커니즘, 두더지의 허리를 모사해 지하내에서도 360도 자유롭게 방향전환이 가능한 굴착 메커니즘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들로 인해 로봇의 움직임을 단순화했기 때문에 사람이 가기 힘든 깊은 곳의 무인 지하 탐사나 극한 지역 또는 우주행성 탐사에서 큰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생명체들의 다양한 진화는 무수한 공학적 아이디어의 원천입니다. 지금도 자연의 신비를 응용하기 위한 생체 모방 로봇 연구는 세계 각지에서 끊임없이 진행 중입니다. 인간에게 없는 특성들을 기술적으로 구현해내 우리 삶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되는 생체 모방 로봇 미래 연구를 고민하고 선도하는 카이스트가 함께합니다.